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가면 용봉 1, 2에는 노인 허씨가 살고 있었어요. 당시 그의 나이는 72세. 허씨는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서 월 38만원씩 면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왔고요. 평소에 공병하고 폐지를 주우면서 간간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허씨의 아들은 가정불화로 인해서 수년째 별거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의 두 딸을 허씨가 맡아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72세의 나이 드신 노인이 두 손녀를 키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허씨의 집은요, 월세 5만원짜리 단독주택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생긴 곳이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 5월 30일이었어요. 새벽 4시 10분. 허씨의 집에 괴한 한 명에서 두 명이 침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 허씨에게 다가가서 "당신 맞아야 돼!" 하면서 막 주먹과 발로 허씨의 얼굴 등을 사정없이 내려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방에는 허씨의 손녀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옆방에 그 할아버지가 막 맞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에 이제 놀라서 큰 손녀 허은정 양이 할아버지 방으로 가게 되죠. 허은정 양은 당시에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방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맞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괴한을 말리게 돼요. 그런데 이때 옆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 허양도 9살이었는데 이때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나가질 못해요. 그리고 동생이 방 안에서 들었더니 옆방에서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한 번 더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이제 할아버지를 폭행하던 사람이 "까불지 마라!"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 잔뜩 겁에 질려있던 동생이 조심스레 할아버지 방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할아버지가 누워있었는데 이불로 완전히 머리까지 뒤집어 이렇게 씌워진 채 있었고 언니는 없었어요. 잔뜩 이제 겁에 질린 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먼저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몇 번 시도 끝에 앞집 사람에게 전화를 걸게 돼요. 자, 앞집에서는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 웬 이 새벽에 수신자 부담이야 하고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 전화가 계속 걸려오니까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할아버지 다쳤어요. 그리고 언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집 마루에 피가 묻어 있어요.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게 되죠. 앞집 분이 다행히 바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됐고 허양의 동생은 4시 54분부터 5시 6분까지 12차례 여러 곳에 전화 통화를 시도해서 가까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게 당시의 사진이고 이게 당시에 이제 흐트러져 있던 물건들의 사진입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에 할아버지는 방 안에 쓰러져 있었죠. 그리고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을 덮어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이불이 덮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범인은요, 이 허씨가 실신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망한 거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허노인을 죽이고자 이 집에 침입을 한 걸까요?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집안에는 없어진 물건이 한 개도 없어요. 사실 허씨가 폐품 팔아가지고 간신히 애들 먹이면서 생계를 유지해온 걸 감안하면 금품을 노리고 이 월세 5만원짜리 이 허름한 집에 왔을 거라는 건 우리가 잘 추정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왜 여기에 침입을 해서 그를 때렸고 아이를 납치해갔냐는 거예요. 사실 납치가 주 목적이었다면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안의 상황을 봐도 여기는 금품을 요구해도 줄만한 집이 아니었고 또 실제로 아무 전화도 없었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괴한이 당일 침입 당시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보통 누군가를 죽이러 왔다면 칼이나 도끼를 가져왔겠죠. 하지만 그는 주먹과 발로만 할아버지를 공격했고 그 외에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우린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왜 이 집에
침입을 해서 폭행을 하고 아이를 데려간 걸까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할아버지 허 씨입니다. 그런데 허 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 손녀가 끌려간 지금 완전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횡설수설하면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찰이 물었어요. 괴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아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그 50대 남자 한 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세 번째는 안면이 있었던 3, 40대 남자 한 명과 나머지 모르는 사람 두 명이 맞섰다라고 오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한 명인지 두 명인지도 모르고 3, 40대인지 50대인지 나이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냥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나를 때리러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막 폭행하고 손녀 데려갔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경황이 없었다고 해도 괴한이 몇 명인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이 말을 바꾼 게 뭔가 석연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허 씨가 분명 이 괴한을 알고 있고 무언가를 감추려고 한다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정황을 토대로 면식범, 그러니까 아는 주위 원한 관계에 의한 그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허 씨와 또는 이제 이 허 씨의 아들 있잖아요. 허 씨 아들 또는 뭐 이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어요. 그런데 별다른 단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부 막 조사를 했는데 뭐가 없으면 집 안을 뒤져야 돼요. 집 안에는 뭐가 있었냐? 집 안에 분명히 무슨 증거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 흔한 발자국이나 지문 같은 어떠한 중대한 단서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았어요. 물론 허양의 집에서 발견된 뭐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게 있긴 했대요. 그래서 이거의 DNA를 주변 인물들과 대조를 했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집에 괴한이 침입해서 주인을 폭행하고 초등학생 손녀를 납치해갔는데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자, 그래서 사건 발생 5일째에 경찰이 아까 그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앰버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이게 실종 아동 경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개 수사로 돌리게 되는 거죠. 자, 초등학생 납치 피해자 수배 허은정 당시 11살이었고요. 대구 비술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었고 통통한 편의 긴 머리였고 이렇게 해서 이 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허은정 양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물론 허 씨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몽타주를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몽타주를 이제 기본으로 또 용의자를 수배에 나서게 되죠. 자,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전단지 17,000장 그리고 몽타주 전단지 25,000장을 배포를 합니다. 여기에 현상금 300만원도 걸리게 되죠. 공개 수사로 전환된 날 허양과 평소 가깝게 지냈던 동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제보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좀 더 빠르게 방향을 타는 듯 했죠. 그래서 경찰은 이 전화를 받았다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중학생 자매를 상대로 조사에 나섭니다. 그런데 CCTV 화면을 분석을 하고 또 통신 내역을 조회를 했는데 결국 이 중학생 자매가 허위 진술을 한 거예요. 경찰이 여태까지 수사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만 그냥 낭비하고 말았죠.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탈출했다. 돈이 없다. 나를 데리러 와라. 한 이런 막 거짓 통화 내용이 거짓이었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고 언론에까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작극이 아니냐, 그냥 허은정 학생이 단순 가출한 게 아니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당시에는 수사에 굉장히 혼선만 초래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그 딸을 맡기고 있었던 아버지 있죠. 아버지가 언론사에 전화까지 걸어서 경찰이 딸이 납치된 게 아닌 것처럼 수사하고 있다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마을 주변 탐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건 전날 오후 4시 그 허양의 집 담 너머로 허양네 집을 훔쳐보던 한 남자를 주민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가 키가 한 180cm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주민들이 다 그 남자의 뒷모습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예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허양의 집에서 키우던 개예요.
이 개는 평소에 대문 앞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 사이에 사납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날은 개 목줄이 끊어져 있었고 유독 짖지도 않았어요. 사건 당일 허양의 집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닫이 현관문은 잠그지 않은 상태죠. 담은 약 1.7m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뒷담이 무너져 있었고요. 이게 범인이 집 안으로 침입을 하기 위해서 담을 무너뜨린 건지 아니면 이전부터 무너져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경찰은 계속해서 허양을 찾기 위한 수색을 강화합니다. 집 주변 반경 5km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경찰 헬기와 119 구조견까지 동원을 해서 수색을 계속 벌이죠. 그리고 사건 발생 13일째 6월 12일입니다. 이 육아면에 용봉리 비슬산 자락의 능선에서 허양이 입고 있던 반바지와 티셔츠 등등의 옷가지가 발견이 돼요. 그곳은 허양의 집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경찰은 그 옷가지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고요. 결국 오후 5시쯤에 옷가지가 발견된 곳에서 약 300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간 골짜기에서 119 구조견이 허양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자, 여기가 납치 장소, 그리고 의류 발견 장소, 그리고 시체 발견 장소예요. 아, 당시의 시신은요, 그 계곡 옆으로 난 인도에서부터 약 5m 정도 떨어져서 비탈길 나무에 걸려서 알몸 상태로 이렇게 엎드린 채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근데 너무나 끔찍한 것은 머리와 몸통이 거의 분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부패 정도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안면부와 상반신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뼈만 남아있어서 거의 얼굴로서는 누구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요. 하반신은 피부가 남아있는 가운데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 중이었고요. 머리와 우측 팔에 6cm 정도의 금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시점에서 발생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패 정도를 감안을 해서 경찰은 아마도 납치 당일 살해된 후에 계곡으로 던져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허양의 속옷은 옷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약 150m 아래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류가 발견되고 시체가 위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속옷은 다시 밑으로 150m 아래에서 발견이 되죠. 이게 좀 이상한 점이에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제 허양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 상태로 납치가 됐고 그 납치범이 허양을 인근에서 살해를 하고 이곳으로 옮겨와서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죠. 자, 이렇게 허양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사 초기에 너무도 일관성이 없게 진술을 한 할아버지 허씨 그리고 또 여러 그 허위 제보 이거에 오히려 매달려서 수사에 좀 혼선을 빚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대대적인 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납치 장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가 없었죠. 자, 경찰은 허양의 사망 원인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래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합니다. 근데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밝히지 못했어요. 정액 검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성폭행 여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감식으로 해가지고 모발, 체모 240여 점을 수거했어요. 그래서 분석했죠. 시신을 알몸 상태인 점을 사실 감안하면 범인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허양을 납치했거나 또는 약간 정신 이상자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거짓말 탐지기, 통신자료, 이동 경로, CCTV 다 조사했지만 용의자 단서를 확보하는 데 실패합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어요. 경찰의 마지막 희망은 유일한 목격자인 허양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미 진술을 몇 번 번복했죠. 신임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경찰은요, 할아버지의 두 번에 걸쳐서 사건 당시를 다시 재현하도록 했고요. 심지어는 최면 수사까지 할아버지에게 했어요. 그런데도 별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할아버지가
사건 발생 84일 만에 지병이었던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렇게 유일한 목격자가 사망하면서 수사는 완전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르죠. 이 허씨 진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몽타주도 사실 여러 번의 진술에 의해 번복된 진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것도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몰라요. 결국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12,000명의 병력을 동원했고 수배 전단지 25,000부를 전국에 배포했고 1,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었어요. 그런데 용의자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채 수사가 완전 난항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2007년에 여러분도 아시겠다시피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이 사건은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에서 담당을 해서 아직까지도 경찰은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미제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준비해봤어요. 프로파일러들이 봤을 때 이 사건은 누가 과연 범행을 한 것인가? 일단 문제는 이 사건은 범행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왜? 왜 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냐는 거예요. 폭행이 목적이었어? 살인, 할아버지를 살인하려고 했어? 아니면 그 허은정 양을 납치하려고 했어? 성폭행하려고 했던 거야? 어떤 것도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범인 흉기도 없었어요. 허 씨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사실 흉기를 들고 조용히 들어가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 뭐냐면 다른 방에 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죽이려 하는데 여기 손녀가 있는 걸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큰 소리로 폭행을 해요. 옆에 다 깨도록. 게다가 범인의 숫자도 정확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오락가락 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허 씨의 첫 진술에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도 아니고 두 명이라고 하지 않았죠. 허양의 동생도 그날 집에 침입했던 사람, 물론 소리로만 들었지만 두 명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일한 목격자인 그 할아버지의 허 씨의 태도로 봤을 때 범인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특히나 손녀가 이렇게 납치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인에 대해서 침묵한 거는 가족 이상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허양이 할아버지 방에서 한 말에도 단서가 있어요. 자, 허양이 만약 모르는 사람이 방에 침입을 했다면 비명을 지르거나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 이러지 마세요! 이거였어요. 그건 그녀도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닐까? 라고 프로파일러들이 조심스럽게 추측해요. 자, 게다가 굳이 이 상황이 둘이 사람이 만약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몸싸움을 해가지고 굳이 여러 가지 DNA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방 안에 떨어뜨리지 않고 조용히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범인은 방에서 허양을 납치할 때 할아버지 허 씨의 몸에다가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줬어요. 자, 근데 내가 누군가를 팼어. 막 원한 관계가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죽인 것 같은데 얼굴까지 덮어줘? 사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쩌면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관계에서 최소한의 예의만 보여준 게 아닐까? 라고 프로파일러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신 유기 장소 그리고 옷가지가 발견된 형태 이걸 볼 때 범인은 할아버지 허 씨도 알고 있고 손녀인 허양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프로파일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 납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동수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이 두 사건 모두 초동수사에 많은 난항이 있었죠. 초동수사라는 건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현장에 최초로 출동하게 되는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이에요. 부상자 구호 또는 용의자 체포, 목격자 확보, 현장 보존, 수사자료 발견, 모아놓는 거. 그래서 이 최초의 판단이 앞으로의 계속되는 수사에
여러 가지 방향성과 이 해결 이슈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완전 정확한 근거 아래서만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안타까웠던 건 이 두 사건 다 초동 수사에 조금 난항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미제 사건의 해결이란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물론 미제 사건이지만 재조명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어린이 납치 사건을 좀 방지하고 또 혹여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초동 수사로 그 더 이상 아이들이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